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여보! 아! 여보, 여보 있나요? 네. 출근해야지. 네. 아, 지금 몇 시인데 출근하래. 아직 1시간 더 잘 수 있잖아.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 시계 고장 나 가지고 지금 9시예요. 빨리 있나요? 아, 9시라고? 아, 8시까지 네, 출근인데. 어여. 빨리 씻고 내려와서 밥 먹어. 알았지? 아, 여보 왜 안 깨웠어? 아, 나 빨리 씻어야겠네. 아이. 아야. 아, 빨리 씻어야겠다. 아유, 이거. 자, 이거 물을 틀어야 되는데. 어, 뭐야? 어, 물이 안 나오잖아, 이거. 야, 이거. 머리를 감을 수가 없는데, 이러면. 어, 야, 물이 왜 안 나와,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어휴. 아이씨. 아이, 모르겠다. 아이, 그냥 모자 쓰고 가야지, 오늘은. 어떤 모자를 끼지? 아, 이 모자. 애들 모자인가? 아, 여보! 뭐야. 아야 뭐야? 아니 화장실이 고장나서 물이 안 나와. 그래서 모자 쓰고 가려고. 아무리 화장실이 고장나도 그렇지. 아유 그거 쓰고 진짜 가려고요? 아 잠깐 나 모자 바꾸고 올게. 잘못 끼고 온 것 같아. 야, 못생겼어 아빠. 못생겼다니. 아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 얼굴 보고 반한 거야. 아 여보 이거 쓰고 가야겠다. 그치? 됐다. 아빠 그대로 가면 회사 잘려. 아니야. 아니 머리 아니 화장실이 고장 나가지고 물이 안 나온다니까. 어떻게 그럼 머리 떡진 상태로 갈 수도 없고. 아유 머리가 얼마나 더럽길래 모자까지 써가지고 가야 돼. 그러니까 진작에 미리 씻어 놓으라니까 진짜. 네. 아빠 싱크대에서 머리 감아. 아 싱크대? 그래? 안돼. 근데 어제 비 왔는데 빗물로 그냥 목욕할까? 아니 씻을까?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여보. 여보 진짜 그냥 나 그냥 빨리 출근할게. 밥 못 먹을 것 같아. 아유 너 너무 늦었거든. 아유 어쩔 수 없네. 야 요리야 그냥 오빠는 어딨어? 봄수는 어딨냐고 봄수. 오빠? 아까 학교 간다고 먼저 나갔는데. 학교 간다고? 아유 엄청 성실하구만. 아 잘 가요. 아 다녀올게. 요리는 너 유치원 안 가니? 어 너도 가야지. 늦게 가는 가야지. 유치원 가. 빨리 가. 어프. 야, 너 학교 안 가고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야, 너 그렇게 더러운 빗물로 이렇게 막 몸에 묻히면은 피부 안 좋아져. 빨리 들어가서 샤워해. 알았어? 에, 뭐 어때 이거 그래도 어차피 비 와가지고 오랜만에 수영장처럼 됐는데. 헐. 야, 봉수 빨리 너 학교 가야 돼. 일단 빨리 학교 가자. 아, 아빠 빨리 출근해야 되고. 아 맞다 학교 유치원. 요리야 오늘은 유치원 못 데려다 줄 것 같아. 혼자 가. 왜? 아 아빠 늦었단 말이야. 알겠어. 학교 가서 수영해야지. 야 이따가 봐. 집에서 봐. 여기도 수영. 여기도 수영. 야 아 모르겠다. 야, 아빠 학교 가. 나 간다. 아빠 간다. 아유 이거 회사 늦었네. 아유 남편도 갖고 애들도 갖고 아 이제 밀린 빨래를 해야겠네. 아 뭐 빨래가 이렇게 많아. 아유 야 옷 좀 양말 좀 펴가지고 널으라니까 이거. 아이고 아 세탁기 오늘 엄청 돌리고 많네. 아유 빨래나 해야겠다. 애들 방에도 빨랫감이 있을 텐데 가서 찾아봐야겠다. 아유 뭐 애들 빨래가 이렇게 많아. 빨래통에 넣어놓으라니까. 하여튼 말도 안 들어요. 아, 그럼 이제 빨래하고 드라마나 봐야겠다. 하여튼 빨랫감이 하도 많아요, 진짜. 에휴, 빨리 해야지. 아유, 장난감 이건 뭐야, 이거? 자, 보자. 옷 넣고 세탁기에 잔뜩 넣고, 넣고. 여기에 있는 세제를 꺼내서 세제도 넣고. 아 돌려야지 이제. 어? 뭐야? 왜 안 돌아가 이거? 아 이거 뭐 어떡해. 아이 어떡하지? 아이 봄수가 오줌 싼 팬티도 입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아유, 큰일 났네. 이거 세탁기 오늘 돌려야 되는데 내일 당장 애들이랑 남편 입을 옷도 없구만. 큰일 났네 이거. 아유. 그래서 엄마도 지금 세탁기 안 돼가지고 여기 싱크대에서 빨래 해가지고 여기다가 널어놨잖아. 진짜 난리도 아니야. 화장실 고장나가지고 나 똥 되게 많이 쌌는데 저거 안 내려가. 똥 쌌어? 아 변기 안 내려가? 아 또 아, 지독한 요르르 똥냄새가 화장실 자욱하겠네. 무슨 소리야 엄마. 땡냄이 똥냄새인데 향기지 향기. 아, 그렇다 쳐줄게 요르야. 아유 어떡하냐. 학교 끝났다. 어? 어? 아! 이 진흙탕을 보고 지나치면 남자가 아니지. 아이코 펑덩. 좋아 이 정도 이렇게 비벼서 뒤에도 핫핫하. 좋았어 이제 들어가야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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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어 범주야 왜? 아유! 아니 범주야 몸이 왜 이래! 왜냐면 나는 진흙탕을 지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가만히 지나가면 남자가 아니지? 아유 잘났다 잘났어 이놈의 녀석. 아유 더러워 죽겠잖아. 빨리 위층 가서 씻어! 알았어 씻고 올게. 헤헤헤헤. 어 뭐야? 어 무슨 냄새지? 어디서 나는 냄새야? 응? 어 뭐야 이 똥 냄새? 요르 똥 냄새잖아. 아 냄새 이게 뭐 먹은 거야? 아 근데 중독성 있어. 잠깐만 이제 씻어야지. 잠깐만 그러면 이거를 위에를 이렇게 하면은 물이 나와. 이 어 이렇게 어 이 뭐야 물이 안 나오잖아. 어 그럼 니대로 살아야지 뭐. 엄마 물이 안 나와. 엄마 범수 왜 안 씻고 내려와 그냥. 샤워기가 어? 안 돼. 샤워기가 안 돼. 어 저거 변기 물 안 내려가서 어떡해. 아 몰라. 엄마 세탁기도 안 돼. 어 냄새. 오빠 몸에 나 똥 묻히고 있어. 어 냄새. 그거 너 변기에 있던 똥에 묻혔어. 와! 아휴 모르겠다 정말. 어떡하니? 아유 이제 봄이 진짜 오려나 보다. 아유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아이고 후끈후끈한지. 더워 죽겠네. 오늘 땀을 너무 많이 흘렸다. 아유 집에 가서 샤워 나야겠네. 아유 세면대만 물 안 나오는 거겠지? 아유, 바둑아 아빠 왔다. 아유, 저 왔어요. 야, 봉수. 아, 안 봤어. 응. 야, 너 뭐야, 너 안 씻었어? 아침부터 이랬잖아. 응, 안 씻었지롱. 아, 야, 근데 야 집에서 왜 이렇게 향긋한 똥 냄새 나는 거야? 요로가 똥을 이따 밖에 써놓고 물 안 내렸어. 야 뭐야 무슨 똥 어디다 썼길래. 야 항의 좀 시켜라. 아유 아 내가 물 안 내리고 싶어서 안 내린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 2층 경기 물이 안 내려가. 경기가 고장 났다고? 응. 아, 아침에 세민대도 고장 나더니. 아유. 아, 뭐야, 이거 빨래는 왜 여기 있어? 왜 여기다 말리고 있어? 아, 그게 세탁기도 안 돼. 세탁기도 안 돼? 야, 봉수! 예. 야, 아빠랑 같이 진짜 올라가자. 좋았어. 올라가야겠네. 야, 여기 세면, 그 욕실에다가 물 받고 목욕 가자. 뭐야, 아, 이거 요루가 싼 거, 아, 이거, 야. 이런 젠장알. 야. 네. 아, 나 이거, 야, 요루가, 야, 이거 소똥이야? 이거 왜 이렇게 커? 요루 몸만한 걸 샀어. 뚫어야 돼, 뚫어야 돼. 이거 쉽지가 않은데, 봉수야. 이거 거의 뭐, 아모나이트니? 안 부서져. 어, 야, 이거 안 부서져. 야, 이거 뭐요? 안 되겠다. 야, 나중에 또 유차. 야, 이것 때문에,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변기 고장났어? 내려볼까? 아. 막혔다, 막혔다! 내려가는 소리는 들리는데 막혀버렸네. 아유. 아이, 젠장할. 아이. 안 내려가, 안 내려가. 야, 봉수야. 네. 일단 샤워를 먼저 해야지. 여기 샤워기 물 안 나오는데. 어? 뭐야, 안 나와, 이거? 응. 아이, 젠장. 욕실에서 씻으면 되지, 욕실에서. 괜찮아, 괜찮아. 좋았어, 씻겨주세요! 여기 물을 한번 틀어볼까? 끽끽끽끽끽. 어? 봉수 이것도 안 나오는데? 어? 뭐야? 아, 어? 아, 젠장아. 뭐야, 화장실에 멀쩡한 게 없어. 화장실에 멀쩡한 게 없어. 이거 설마 칫솔도? 봉수야. 어? 칫솔이 한 개가 안 잡혀. 칫솔. 칫솔이 선체로 죽었어. 아, 이래, 젠장. 그 비누도? 어휴, 비누가 플라스틱이야, 봉수야. 야. 모든 게 고장났어. 봉수야, 큰일 났다. 에이, 어떡해. 우리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아니, 세탁기도 고장났잖아, 이거.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이, 여보. 아. 여보, 요루야. 봉수야. 아무래도 화장실이 위기에 처한 것 같다. 맞아. 이거는 긴급 상황이야. 전쟁이라고. 맞아. 우리 이제 씻을 수도 없고 빨래도 하지 못할 거야. 안 되겠다. 이 엔지니어 잉여배님께서 고쳐야겠다. 나만 믿으라고. 나만 믿어. 좋았어. 그럼 내가 아빠가 화장실을 고쳐줄게. 걱정하지 마. 좋았어. 응. 잉여배. 네. 잉여맨. 이렇게까지 응원을 받다니. 잉여맨. 정말 긴장되는군. 잉여맨. 잉여맨. 저걸 반드시 고쳐주겠어. 잉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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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군들이 적군 기지까지 왔다. 좋았어. 저 녀석들을 해치워버리자. 해치워버리자. 자, 일단은 이 고장난 것들을 다 부셔버리겠어. 우리 집에 살림살이들이 다 부서지고 있어. 잉여맨. 잉여맨. 자, 잉여맨. 제군들이여, 이 나쁜 호스를 부셔버리겠다. 따. 부셨다. 이겨맨님 호스를 부셨어. 이겨맨. 자, 우리가 오래 썼던 우리 칫솔도 부셔버리겠다. 칫솔도 부셨어. 자, 그리고 이 욕실도. 이겨맨님이 우리 바랄라로 보내줄 거야. 이겨맨. 정말 깨끗하고 좋은 욕실로 바꿔주지. 이제 새롭게 욕실을 꾸며보겠어. 오. 자, 아빠가 이럴 줄 알고 애원을 했지. 그래서 인터넷 주문을 시켜놨어. 경호가. 어떻게 눈치챈 거지? 자, 사실 이겨맨이 고장냈어. 아니야, 여기 봐봐. 자, 아빠가 새로 산 변기와 휴지와 욕실이다. 자. 자, 여기 있어. 자, 여기다 일단은 이쁘게 꾸며주겠어. 타일을 안 미끄러지게. 아래 욕실이 이뻐지고 있어. 잉여맨. 왜? 잉여맨. 잉여맨. 자, 잉여맨. 그다음에 여기다 휴지를 설치하겠어. 여기다 설치하면 되겠구나. 됐다. 어? 오, 휴지다.
자, 그 다음에 변기를 설치하겠어. 오! 자, 어때? 오! 최신형 변기가 말이야. 우와. 자, 엉덩이가 더 잘릴 것 같이 생겼어. 어때? 편하지? 편하지? 지진 안 걸리게 조심해. 조심히 써. 이거는 비데라고 비데 또. 자, 그리고 자, 이제 이빨도 닦아야 되니까 요리 비켜봐. 자, 여기다가 짜잔. 우와. 아, 이거 다 설치하면 되겠다. 이거 다 설치하겠다. 어때? 어때? 우와. 굉장히 조형적인 녀석이군. 어때, 마음에 들지? 자, 요로는 이제 못 사던 똥이나 싸라고 저기 앉아가지고. 어, 예. 어, 예. 자,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지. 바로 샤워기야, 어? 샤워기. 짜자잔! 우와! 아, 더러움이 말끔하게 씻겨나가요. 그래서 마음에 드니? 차라라랄라. 아, 아, 몸이, 아, 내 더러운 마음속까지 정화돼버려. 이 샤워기 정말 최고야. 아! 자, 여보, 여보, 변기, 그 뭐야, 변비나 뚫으라고 여기 앉아가지고. 아, 어때, 마음에 들어? 너무 좋아요, 굿. 요리야, 요리야. 아! 그리고 이 휴지는 부드러운 휴지야. 어, 너무 보지 못하네. 좋았어. 자, 새로운 화장실 완성이야. 왔어? 인형은 인형은 인형은